저는 이제 아마존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, 이제 다른 이제 오픈 사이트를 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.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본을 좀 부족해서 이제 이 아마존 강의를 듣게 됐는데, 저는 이제 너무 초보라서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잘 됐던 것 같습니다. 우선 제가 혼자 했더라면 아마도 준비를 못 했을 것 같아요. 우선 이제 제품 설치부터 시작해서 패킹, 그 다음에 FBA 창구까지 넣었던 거, 혼자 했더라면 아마 못 했을 것 같습니다. 이걸 했던 게 지금은 좀 뿌듯하고요. 이건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제품을 찾았고, 그 다음에 키워드라든지, 그 다음에 PPC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데이터로 했기 때문에 아마도 좀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PL이라는 거를 좀 알게 돼서 앞으로도 이제 중국이라든지 해외에서 제품을 좀 소싱을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브랜드로 해서 아마 판매를 하면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준비를